어쩐 일? 본가로 들어와라 불러도 들은 척도 없던 놈이 할 소리야 그게? 주말에 상견례 있을 거야. 공식적으로는 두 집안 처음으로 인사하는 자리야. 격식 갖춰 준비하고 나와.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. 베이사랑 결혼 안 합니다. 왜 네 입에서 나온 말만 기억해? 내 얘기는 어디로 듣고? 네 주변에 얼쩡거린다는 아이 내가 직접 만나봐? 기어이 주나 그 아이 때처럼 귀찮고 지저분한 일 내 손으로 해야겠어? 제 결혼 문제랑 상관없습니다, 그 친구는. 너 하는 꼴이 상관 있어 보여 하는 소리야? 그 친구한테 손 대시면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, 저도. 아버지 착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. 준아 저한테서 떼어놓으셨을 때처럼 힘없고 겁 많은 어린애 아니에요, 저. 그냥 당하고 있진 않을 겁니다. 안 당하면 뭘 할 수 있는데? 네가 가진 것 중에 내 손 안 거친 게 하나라도 있어? 당장 자금 묶어 여기부터 정리해줘! 입으로 하는 경고, 이번이 마지막이야. 다음번엔 네 돈줄을 묶든 그 아이를 만나 답화를 짓든. 나부터는 말로 안 해.